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중국 관련 최고의 전문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모시고 중국과 미국의 최근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중국이 곧 양회를 개막을 합니다. 매번 이 양회가 개막될 때마다 뭐 많은 주목은 받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유독 전 세계 이목이 이제 베이징에 쏠렸다고 합니다.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양회라는 것은 뭐 자문기구죠. 정협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회격인 전인대가 전인대. 있는데요. 뭐 전인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네. 뭐 중국 전역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 직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한 3천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네. 뭐 헌법상으로는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긴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공산당 그 지도 하에 있기 때문에 뭐 고무도장 회의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네, 네. 이 회의를 주목하는 것은 앞으로 뭐 중국이 성장률을 몇 퍼센트로 정할지 앞으로 시진핑 3기가 시작이 되면서 국정 철학을 어떻게 가져갈지 또 국정과 관련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뭘로 할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특히 올해 주목하는 점은 중국에서는 당 기구나 그다음에 국가 기구 개혁이라든지 인사 문제는 전인대가 끝난 다음에 이중전에서 처리를 했는데 네. 올해는 이거를 앞당겨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거니?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하고 다른 점은 네. 아무래도 그 중국인들은 불의를 보면 참아도 불이익을 보면 못 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당정군은 이미 시진핑 체제가 가졌지만 돈줄이 되고 있는 국유기업 200만 개에 되는 네. 국유기업들의 인사이동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그 각 계파의 돈줄이 되는 문제와 관련된 CEO들을 교차하고 여기에 저항하는 국유 기업체 간부들 뭐 차관급도 있고요. 국장급들도 있는데 네. 최근에 그 중국에서 제일 큰 투자회사 CEO가 갑자기 실종이 된다든지 네. 예금보험공사의 그 CEO가 실종이 되는 사태들이 일어났는데 이거와 관련된 조직적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소 단위 그 국유 기업체 간부들이 조직적인 저항이 앞으로 5월 6월 달까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양회에 이어서 인사까지 이어지는 아주 큰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올해는 이 위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첫 행사인 만큼 이 전체적인 거시적인 실질적인 중국의 GDP 성장률 목표 그다음에 정책 방향 이런 거에 아무래도 관심을 일단 몰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양의 앞서서 중국은 1월 달부터 2월 달 초까지 지방 정부의 양회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보면 내륙 지역 같은 경우는 6% 성장을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연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5%대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를 추론해 보면은 작년에 중국의 성장률이 3%였다는 점을 비교하면 그렇죠. 뭐 기조 효과가 틀림없이 있으니까 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성장률 목표는 5.5%로 제시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중국에서는 이번에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중국인들이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그대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정적 단어들이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안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통제가 강화되겠다는 의미로 중국에서는 받아들이고 되고요. 네. 혁신이 이야기된다면 앞으로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돈줄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이라는 이야기를 예. 들면은 아무래도 새로운 네. 그 정책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들을 도입하기 때문에 예. 해외 나가서 돈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걸 발굴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올해는 예.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시정 연설에서 안정을 강조를 했고요. 네네. 이번에 전인대에서는 세 개 안정을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예. 성장 안정, 고용 안정, 물가 안정인데 세 가지 안정이라는 것은 이전보다도 통제가 세 배나 강화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예, 그리고 예.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물가를 올리면 안 되니까 네네. 기업과 관련된 그 생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채산성은 악화된다는 거죠. 네. 전통산업, 굴뚝산업들, 소비자와 밀접된 산업들과 관련해서 네. 올해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실효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제 문제는 중국이 인구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인도보다도 인구가 더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노동 가능 인구도 줄기 시작했고 부동산 경기 침체되고 있고 예.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예. 이제 앞으로 수요도 감소하고 또 공급망 타격에다가 또 시장 심리도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뭘로 잡느냐. 중국에서는 이번에 다섯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예. 개인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소비를 확대시키겠다는 내수, 거죠. 진작. 예, 그러니까 이제 임금 인상을 기업들로 하여금 압박을 할 것이고요. 또 신에너지 자동차를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무조건 80% 이상은 중국산 전기자동차라든지 수소자동차로 사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중국은 현재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인구의 20%입니다. 예. 2050년에는 40%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 새로운 산업이라는 것은 고령화와 관련된 실버 산업들이 올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고요. 발전 고도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거와 관련된 산업도 얼마 전까지는 중국의 베이비 붐과 관련된 신생아 그러니까 그 국내 주식시장을 강타했다면 예, 예. 이제는 실버산업이 강타한다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현대화된 산업 플랫폼을 구축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디지털 경제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디지털 경제는 4차 산업 혁명에 맞춰서 5G 보급이라든지 네. 새로운 디지털 산업 육성시키는 정책이었지만 네. 지금은 하나의 생산 요소로 보고서 이제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도 지원해 주겠다. 예. 세 번째는 민영 기업들을 당분간 경기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인민 경제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 부유론을 조금 수면 하에 놓고서 민영 기업을 우선 살려주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네 번째죠. 대개방이라든지 그리고 외자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투자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CPTPP와 같이 국제 그 자유무역 협정에 좀 더 가입을 서두르겠다. 또 우리나라하고는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한 FTA가 체결했지만 네. 앞으로 서비스 무역과도 체결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의미고요. 예. 마지막으로 블랙스완이라든지 회색 코뿔소의 출현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민간 부채 비율이 부채가 무려 35조 원 정도가 되고 상당히 있고요. 상당히 높죠. 예. 그리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저기 어딥니까 GDP 대비해서 네.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 비율이 414%로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이것이 뭐 세계 경제에 좀 어떤 영향을 좀 주지는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가 있는데 이 부분 네.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 소득 대비해서 우리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갑작스럽게 100만 원이 생겼을 때하고 500만 원, 1000만 원이 생겼을 때 소비 패턴이 달라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줬던 2년 전 사례를 보면 한 100여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 저축을 하거나 그러기 성질이 아니라 써버리죠. 예, 바로 그냥 자동차 운영할 때 기름값 내든지 저기 밥 먹으러 갈 때 조금 고기를 하나 더 시켜서 먹는 정도가 되고 그다음 미국처럼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재난지원금 주고 네. 세금 감면도 시켜주고 실업수당도 나오는데 1차 미국에서 돈을 지급했을 때가 2000년 3월이었는데 네. 이때 4인 가족 기준으로 무려 우리나라 돈을 450만 원을 줬고요. 네. 이후에도 세 차례 이 정도의 돈을 줬으니까 미국인들이 볼 때는 먹는 거는 나가서 그 코로나 때문에 사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전부 가구를 산다든지 예. 노트북을 산다든지 그리고 TV를 사면서 전 세계 반도체 가격을 막 들썩들썩 했거든요. 그런데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 신규 저축액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뭐 2조 한 6천억 달러 정도가 지금 저축이 되고 있다는데 예. 소득 수준을 볼 때 높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돈이 그렇게 크질 않기 때문에 전 세계
전체적인 보복 소비가 3월 저기 그 3, 4월 달부터 이제 일어나긴 시작했지만 그 규모가 미국처럼 크게 우리나라 경제를 흔들 정도로 올라가긴 힘들고요. 그래서 건전 소비 형태로 해서 음식점이라든지 영화관, 여행 정도 서비스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중국이 2분기가 일단 이 양해하고 거치고 나면 이제 좀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중국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오래 기간 성장을 해오다가 지금 주춤한 상태잖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그 추진책이라든가 뭐 강화책이 좀 있을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에 중국 반도체 산업들, 특히 중국이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제 상상 요소로 인식을 하면서 네.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고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그 막기 위해서 먹이가 될 수 있는 반도체를 입구서부터 출구까지 꽁꽁 지금 봉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때문에 현재 그 제조 장비 조달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그 협조가 불가능해지면서 현재 생산 공장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20조 이상 투자를 해왔고요. 네. 또 2025년도가 되면은 중국 제조 2025에서 반도체에 대한 자금률을 7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는데 현재는 삼성이라든지 인텔의 그 시설까지 다 합치더라도 30% 수준밖에 안 됐는데 가동률이. 앞으로 네. 그렇죠. 이제 2030년이 되더라도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30%에 머물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지고요. 대표적으로 양측 메모리 같은 경우는 네. 아이폰에 반도체를 공급하기 위해서 네. 무려 11조 원의 제2공장 증설을 해서 생산 능력을 3배로 확대시켜주기로 했는데 네. 이제 반도체 생산 공정에 돈은 들어갔는데 네. 장비가 구입 안 되다 보니까 가동이 중단되고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신규 고용도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인력도 10% 정도 감소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대만과의 갈등이 좀 더 심해지면은 네. 러시아처럼 경제적인 봉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은 현재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중국이 디지털 경제로 나간다고 하지만 낮은 단계의 반도체 생산이 될 뿐이지 7나노 그 고품질의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한국이나 대만,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중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깝깝한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군요. 야외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방향성들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떤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소비 주도의 성장을 이제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예. 내수 진작과 관련된 소비 그리고 데이터 이코노미가 두 가지 그 테마들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내수 확대 중심은 여전히 소비입니다. 네. 소비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183만 명 정도가 부동산과 관련된 그 돈을 이제 넣는데 네. 이게 이제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소비도 일어나질 않고 그렇죠. 상당히 민심이 이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 엄청난 돈뿐만 아니라 완공 때까지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를 쓰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경기가 조금 좀 올해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네. 또한 그 가전이라든지 네. 자동차 관련된 보조금 정책, 소비재 쿠폰 제도를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발행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네. 또 공공차량의 80%는 전기 자동차라든지 신에너지 자동차를 보급하면서 네. 여기에 대한 충전 시설을 대규모로 확대시킬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5G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제조업의 그 고도화를 위해서 중국이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존 산업의 연장이 아니라 이제는 생산 요소로 데이터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 생산 요소라는 것은 은행에 있는 돈을 관리하는 은행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물이라든지 가스나 통신과 같이 하나의 그 자원으로 보겠다는 건데요. 네네. 이 때문에 기업이나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정부 통제 하에서 수집하고 관리하고 상품화시켜서 이제 앞으로는 서비스 소비라든지 온라인 소비나 에코 소비 쪽으로 키울 예정으로 있는데
있는데요. 네.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국방이나 통신, 항공, 뭐 해운과 관련된 기본적인 그 생산을 시설을 가장 싸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데이터들과 관련된 중국 정부가 백도어를 통해서 엄청나게 수입을 해왔다든지 드론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해왔던 것들을 기초로 해서 AI가 가공을 해서 이제 데이터 장사를 1대1로 국가라든지 주변국들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중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위엔화의 그 디지털화, 코인화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미중 간의 디지털과 관련된 패권 전쟁 또 우리나라와 관련된 디지털 전쟁이 이제는 그 앞으로 5년간은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죠. 소장 말씀 들어보면 중국이 확실히 방향을 좀 튼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밖으로 보이는 거, 고도 성장, 그다음에 뭐 대외 정책 개방, 그렇죠. 외교, 국방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내수 진작을 통해서 알찬 경제를 좀 이렇게 다지고 가자. 뭐 내수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을 뭐 증진시키고 좀 내공을 키워보자 산업에도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제 물가 압력이란 말이죠.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세지는데 내수 진작을 강화하고 방금 그렇게 보조금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다 보면 중국도 이 물가 상승 압력 만만치 않을 텐데요. 네, 지금 물가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상당히 네. 좀 가격 상승 오름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네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 탑승 인원들을 보면은 이전에 비해서 한 80% 정도 그 차이 있는 상태고요. 도로 네. 혼잡 지수도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이전 수준으로 좀 빠르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코로나 저 예. 코로나 영향이 있군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되니까 당장 국제 금이나 은, 구리 석탄, 철광석,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원자재 가격이 들썩들썩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때문에 생활 필수품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가격이 이전보다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냉동 그 돼지고기라든지 네네. 그리고 수입 물자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통제가 되겠지만 네. 실생활에서 느끼는 것들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음식 가격도 이전에 비해서 20, 30%씩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함부로 중국인들도 나가서 술도 못 먹는다고 합니다.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예. 그래서 그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하반기에 가면은 중국이 이제 보복 소비에 한 어느 정도 경기가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물가 상승 압력도 강해지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생산자 물가 지수를 워낙 강하게 통제를 했기 때문에 예. 됐는데 이제는 적자 기업들이 막 나오고 부도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가격을 인상해 줄 거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에서 수입 물자라든지 그 원부자재를 수입하거나 이런 물자들 같은 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 압력이 하반기에는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서비스 소비로 중심해서 이전하기 때문에 네. 물가 통제도 상당히 어렵고 결론은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환율을 절상시켜서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주식시장의 하나의 패턴도 하반기에는 많이 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에게도 피해랄까요? 좀 영향이 없지 않다는 부분인 건데 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소를 해야 될까요? 네, 작년에 그 우리나라의 그 성장률은 2.6% 성장을 했는데요. 예.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도가 4.1% 성장한 거고요. 아마 반토막이 났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23%를 차지하는데 수출이 계속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의 70%인 그 소재라든지 네. 그리고 자본재 수출이 지금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는데 중국의 성장률이 다행스럽게 이제 5. 한 내년도는 한 6% 전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네. 되면 중국이 1% 성장률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0.1에서 0.15% 정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앞으로 그 하반기에 들어가면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기계나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그
수출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뭐 우리나라에 좀 한 가지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한 인플레이션이 서서히만 진행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상산도 이제 정상화될 수 있는 이런 그 호재가 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중국이 그 성장률이 바닥인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2분기부터는 중국의 성장률이 좀 V자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제는 바닥 국면을 좀 빨리 다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과정으로 지금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양회를 앞둔 이제 중국의 부양책 기대감 또 여기에 미치는 이제 세계 경제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